상식의 철학, 합장하고 명상. 합장은 왼손 응 더하기 오른손 양 이꼴 제로 영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꼴 제로. 합장은 제로이고 제너는 silence and clean clear. completion 완성. righteous soul and nothing. 합장은 영이 되는 것이고 영이 되는 가운데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은 아주 조용하고 청정하고 깨끗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명상의 경험을 위해서는 영이 되어야 된다. 영이 된 곳은 바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어서 비로소 완성을 하고 그곳에서 righteous soul and nothing, 오로운 영혼으로서 아무것도 없음,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합장하고 명상하게 되면 비록 빠르게는 안정되지 않지만 차분히 앉아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기다리면 결국은 컴플레션, 완성이 된다. 그 완성을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면을 보면 그게 명상이다. 영은 숫자 영의 세계에는 사악한 영혼이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명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완전한 우러운 영혼으로 명상을 즐기는 것이다. 명상을 즐기는 것은 내가 우러운 영혼에 있을 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육신을 잊고 경험하는 것이다. 육신은 일이다. 일인 육신을 가지고서는 명상의 참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합쳐서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음과 양의 조화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합치는 것도 결혼도 여자인 음과 남자인 양이 제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남자인 음과 남자인 양과 여자인 음이 합친 그 제로 속에는 역시 사악한 영혼이 없다. 사악한 영혼이 없는 곳은 성장하는 곳이다. 결혼을 사는데 음과 양 속에 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로가 음일 양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따로 사는 것이다. 비록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결혼한 사람은 음과 양이 영이 되어서 그곳 결혼한 그 장소에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러한 기운이 흐른다.
그것은 바로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completion이다, 완성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영으로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니 그저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함을 즐기면 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creation of knowledge,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화, righteous living energy,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를 의미한다. 아는데, 깨달은데도 부족함이 없고, 그거를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움직이는데도 부족함이 없다. 합장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 의로운 영혼의 경험을 하고, 그곳에서 완전을 이룰 수 있다.